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예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3단원의 이제 문제들을 풀기만 하면 되죠. 이제 79쪽 할 거죠. 79쪽 1번. 야,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와, 79쪽 문제들을 풀고 어디까지인가? 와, 맞네요. 80몇 쪽까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8쪽까지만 풀면, 그래요. 예, 79쪽에서 이제 88쪽까지만 풀면 4단원이네요. 자, 화이팅 합시다. 자, 79페이지. 자, 79페이지. 자, 1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차함수가 주어졌네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에 이제 일반형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에 따른 이 그래프의 개형까지 같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의 개형이 주어져 있는데, 곡선이 조금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 놓고, x절편이 주어졌네요. x절편이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1로 주어졌고, 나의 이름은 y는 x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러면 일단 뭐 바로 그냥 나와야죠. y는 a 절편형으로 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a가 양수인 건 뭐 우리가 이제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림과 같을 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절편을 보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식을 이제 설정해 달라는 문제 같네요. 이러고 같을 때 오케이,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네. 쉬운 문제네요. 무슨 얘기냐면, 2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주어진 다음에,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2차함수의 식을 이제 유추하고, 그 식을 통해서 a의 문자를 단일화해가지고,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네요. 일단 y하고 y하고 비교하는 얘기죠. 그러면 ax제곱, 이제,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라는 식하고,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하고 비교하라는 얘기네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합시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오케이, b하고 a가 같네요. b하고 a가 같고 c는 마이너스 2a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그러면 y가 문자가 ax의 제곱이고요, b가 a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니까 누구 방향 바뀌지 않겠네요. 자,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풀기만 하면 되네요.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1하고 2 맞네요. 자, 02번 볼게요. 자, 02번. 자,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 진짜 저도 이렇게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찍는다는 게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본연의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 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처음에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처음에 안 찍었을지, 과거로 돌아가면 찍었을지, 안 찍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금 물론 이제 계속 찍을 거지만, 만약에, 1년, 7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쉽지, 녹록치 않은 일인 줄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쉽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모를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공부를 생각하면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두렵잖아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나 자신이 이제 외롭고 슬퍼질 수 있으니까, 또 뭐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들 수 있으니까 결과를 조금 약간 덜 생각하고 그냥 무진장 찍어 나가겠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요 막
솔직히 아, 문제를 풀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 조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취미이자 제 하루의 일상생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좋아해 주는 몇몇이 제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들이 있어서 어, 진짜 그냥 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 또 이제 잔소리 했는데 여러분들도 힘내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어, 멋모르고 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 삶을 살다 보니까 어, 너무 이제 두려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 때로는 이제 잘 몰라서 그냥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의 시작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공 2번.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 A가 0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보라고 했네. 아, 옳은 것만을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에 대해서 이제 출제자가 주겠네요. A가 0이면, 니은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주고 있네요. 디귿 A가 이런 식으로 주네요. 분석해서 비교해보라는 얘기네. 한번 해볼게요. A가 0이면 다 죽어버리니까 0은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중학생은 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죠. 고등학생이니까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해는 없죠. 해는 없다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해는 없다가 나왔네요. 해는 없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맞았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 맞은 건 이제 코렉트에 따라서 이제 D5라고 적어놓을게. 자, 맞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아, 2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네. 2를 2랑 first라고 하면 되겠네. 자, A가 0보다 컸을 때 양변을 A로 나누라는 거니까요. A로 나눠도 이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니은은 A가 양수이면 나누면 A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보자마자 이게 참 이건 그냥 알죠. 뭐 물론 당연하게 2차 그래프 떠 있는 모양이니까 왜냐면 양에는 x제곱 플러스 2x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요건 거잖아요. 양에는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0보다 큰 거니까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해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요. 아, 오케이. 여기 뚫으네요. 아이고 좋네.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요 식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게 이것만 불면 요게 이제 항상 참인데 요런 건 당연히 될 수 없겠죠. 0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 없겠죠. 해는 없다. 니은 디귿은 참 이제 친구네요. 해는 없다 해서 first 이렇게 되겠네. 아, 저 해는 없다라고 적어져 있나요? 아, 해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2로 되겠네요. 그럼 다 2입니다. 그러면 5번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아, 이제 문제가 아, 자, 선생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건가? 어, 문제들이 오늘 조금 편하게 시작되는데요. 아, 03번 볼게요. 03번 보면 어, 부등식 03번 부등식 있는데 어, 부등식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좋은 문제가 나왔네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걸 풀 때 이렇게 풀 거예요. 아마 x가 뭐 0보다 크고 자 죄송해요.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를 나눠서 풀 텐데 원래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앞에 최고차기 개수가 이제 뭐 1인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뭐또 2여도 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요 정도는 알아줘야죠. 왜냐하면 x제곱이 이제 절대값 x의 제곱하고 같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커도 x가 제곱인 거고 x가 0보다 작아도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제곱하면 x제곱인 거고 뭐 등호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어야 돼. 물론 뭐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그럼 왜 이렇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면 분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값 x를 t로 취한해 버리면 돼. 절대값 x를 이제 t로 취한해 버리고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절대값 x를 t로 취한했을 때 t의 제곱 플러스 t-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공통 부분의 방법 때문에 치환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 괜찮으겠어요? t의 제곱 플러스 t-2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인데 전제 조건이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가 뭐였냐면 절대값 x가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왼쪽은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 이거는 이런 부등식인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데 야이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니까 야이만 풀면 되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을 0해서 3개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분류로 푸시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분류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형태에서는 분류로 안 푸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많은 수학 선생님이 대부분 모든 수학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볼게요. 또 2차 방정식이죠. 04번 79페이지 이제 04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이게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 x제곱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주어졌고요. 플러스 2a-4는 0 이렇게 주어졌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 중근을 갖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문제 좀 이따가 읽어갈게요. 중근을 갖는다고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2a-4가 일단 0 뭐 좀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저장 좀 해둘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겠네요. 이제 오케이 계속 읽어봅시다. 중근을 가질 때 2차 부등식이 주어졌네요. 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고요.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고 작다 2x 플러스 a의 제곱보다 이렇게 좀 확인 좀 할게요. x 플러스 a 제곱이 지금 눈이 찌니까 안 좋아서 오케이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아니 정수 x의 개수는 자이를 만족하는 이제 또 정수 x의 개수는 x의 범위가 나오나 보네. 일단 볼게요. 일단은 야이를 풀려고 했는데 일단 예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야이도 잠깐 야이도 한번 일단 볼까요?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일 수도 있어서 a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6은 0. 오케이. 아이고 전개하려면 조금 전개할 때 그냥 했으면 좀 그랬다. 왜냐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0이니까 a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명백하게 a 값이 4라고 떨어지네요. 그러면 a는 x 플러스 4 문자로도 a가 편하죠. 2 x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제곱이 이제 a가 4니까 16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쁘게 풀리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될 거고 2x 플러스 3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다 이사와 버릴까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32가 나온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 아이고 좋아라. 인수분해가 되면 좋죠.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8 마이너스 2에서 4이니까 x는 마이너스 8하고 어떻게 되나요? 2에서 4이죠. 그렇게 되겠네. 근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였으니까 2 빼기 빼기 8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 빼기 1 되겠네요. 다음은 9개 되겠네요. 9개.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시고 5번 6번 7번 8번 풀어가도록 할게요. 5번 6번 7번 8번 자 강의 듣느라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